오늘의 소식입니다. 지난 6일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대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울산시와 울산기상청 등 26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명시설 보호와 차량 소통 대책을 논의하고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폭설 시 제설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제설 장비, 자재 비축 현황 점검을 통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김윤일 시민안전실장은 자연재난은 사전 점검과 예방을 통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며 민관군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겨울철 시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의 문화와 생활 소식을 알려드리는 해우리 문화가 알림입니다. 울산시 지역사랑 상품권 울산페이가 연말까지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최고의 래퍼들의 무한 열정을 느낄 수 있는 힙합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카르멘의 치명적인 유혹이 11월 8일과 9일 울산을 찾아옵니다. 이상으로 울산 시정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